아, 예. 아, 예. 오늘은 조금 특별해요. 소원 듣자마자 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. 혹시 여러분들 그 무의식의 세계 알고 싶지 않으세요?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인드 코칭 맞습니다. 멘탈리스트인가요? 멘탈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. 저희 업계 쪽의 멘탈리스트는 생각을 막 주입시키고 읽고 막 이런 거거든요. 어릴 적에 마술을 근데 마술은 안 했는데 멘탈 코칭 이게 굉장히 생소한데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의식이 뭔지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멘탈 코칭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. 그럼 오늘 프로이트를 만나는 건가요? 더 깊은 분을 만날 수 있어요. 오 정말요? 여러분 멘탈 강자를 제가 놀리켜야 되는 거죠? 호되게 한번 놀리켜 주셨습니다. 어디 있어요? 아 저분이 아 저분이 네. 안녕하십니까? 네. 다른 공간인데 박세니 대표님이시죠 그러면? 본명 맞습니다. 여전주 하셨죠?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랑 조금 다르세요. 근데 저 이미지는 더 다른데요? 최면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레디슨 전생을 보고 이런 것들밖에 생각 안 하는데 무의식의 언어를 다루고 그런 것들이 최면술의 포괄적 맞습니다. 정확하신 거고요.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. 지금 내 마음 읽어봐 뭐 이런 거 있잖아. 제일 궁금한 게 아,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까? 그 여자들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, 여자들도. 그래요? 예, 예.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여성의 마음인데 이걸 읽을 수 있다? 이거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몸으로 누출을 해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무의식은 계속 그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. 읽어낼 수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인드 리딩이라도 할 수 있겠네요. 네. 한번 몇 개 해볼까요, 여자들이 남자를 좋아할 때? 네! 저는 결혼했지만 아, 네. 아, 주변에 이제 솔로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여자들은 남자와 좀 달라요. 남자들은 몸으로 드러내는 게 쉬워서 여자들이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. 몸을 쭉 펴서 키를 커 보이게 하고 가슴을 펴고 체격을 커 보이게 만들면 근데 대표님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좀 손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. 아 그래요? 여자들이 남자를 좋아할 때는 입술을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. 네. 하체 모방으로 해서 나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. 네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픈으로 펼쳐놓거나 이렇게 아니요 꺾인 손목 이런 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복종하고 싶다. 편안하게 받아들인 수용적인 태도들. 그러면은 네일샵에 간 사람들은 다 복종하고 있네요. 죄송합니다. 그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일루지션니스트 같은 사람인데 몸을 뭐 이렇게 뚫더라고요. 날카로운 걸 빼서 이쪽으로 뺀. What are you doing? To see how really believable it looks. Oh, God. 그건 정말 과해를 하는 건지. 아, 그거는 이런 겁니다. 뭔가 지금. 아 근데 실제로 데이비드 블레인 걸 보신 거예요. 그건 실제로 관통한 겁니다. 아. 인체에는 빈 공간들이 있거든요. 정확한 그 지점에다가 넣는 거예요. 저는 모릅니다. 그래서 전 안 합니다. 아, 예.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. 사연이 너무 구체적이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. 주변 마술사들과 상의를 하다가 아 상의까지 최근에 발표됐던 논문에 마인드 라이팅이라고 하는 기술 시도를 한번 해볼까 웬만한 일로는 안 놀라요. 감동받는 거 이럴 때는 막 눈물도 나고 지금 약간 니즈를 까시는 네. 이유가 아니, 뭘까요?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내가 놀라지 않더라도 기분 나쁘지 마라. 날 못 놀래키겠지만 아,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. 내가 워낙 강한 거니까. 어? 쉬네? 네. 뇌과학, 인지과학 쪽에서 이미지를 받아와서 만들어내는 거죠.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? 와, 오, 너무 멋있고. 저도 이런 거 진짜 하고 싶거든요, 이런 거를. 아!
약간 노는 거 같은데? 야 이거 이 정도면 이제 된 거야. 야 이거 된 거야 된 거야. 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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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한번 노렸으면 됐지 뭐 됐어. 야 됐어 그만 됐어. 야 됐어. 야, 야, 야 가자 빨리. 야 진짜 나, 야 무섭다. 야 여기 있다가 내가 지금 멘탈이 붕괴되겠다. 원초적으로 놀래는 거 있잖아. 그런 걸 할 거 그랬어. 진짜 갑자기 막 비둘기만 나왔어도 막 놀래. 비둘기야? 예. 그거 할아버지 맞잖아. 야 할아버지 맞다니까 이거. 아 이건 할아버지야. 예스. 어? 와. 아 억지로 내지 마. 아니. 아 억지로 냈잖아 지금. 아 이런 게. 분명 억지로 냈잖아. 아니. 아. 이거 소리는. 아 예. 아 예. 나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? 이런 거 처음에 아 예. 아, 이게 산에 사시는 부산이구나. 아, 예. 부산님 어깨에 있는 그 백보샘 모자. 아, 뭐야 이거? 이게 뭐야? 산을 자주 오르시나 봐요. 네, 제가 산을 좀 자주 오릅니다. 어깨에 쇠를 올려놓고 아! 아, 깜짝이야! 오늘 만나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는데요. 위시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실패한 걸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나마 제가 본 모습 중에 가장 못 모습이 있는 건 이런 게 놀라요. 이렇게 바로 순식간에 바로 돈으로 바뀔 줄이야. 지금 혹시 박미경 씨세요? 와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